평양이 애들이 쫀해서 왔냐고. 그래도 나는 딱 라선에서 막 이제 달러나 막 위안 주물다가 올라갔는데 네. 중국 위안화 들고 다닌다고 쫀놈이라 그러고. 어, 진짜. 아, 그래서 평양 사람들을 싫어한다. 나 완전 싫어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윤설미 TV의 유승. 윤설미님을 모셨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시탈 TV에는 처음인데 이렇게 환대해 줘서 반갑습니다. 네, 윤설미 누나는 예전부터, 네, 오래 알고 있었고, 같이 상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했던 분인데, 이렇게 또 영상으로 또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아, 윤설미 누나한테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았었는데, 저희가 평소부터 알고 지냈지만, 대화를 많이 하고 뭐 그런 건 아니라서. 그렇지, 강의 안에 기초해서만 네, 얘기를 맞아요. 하다 보니까. 일적으로만 만났죠. 그래가지고 오늘은 윤설미 누나의 그런 북한의 삶과 우리 대한민국 와서의 삶을 조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미 누나는 북한에 있을 때 고향은 혹시 어디셨나요? 아, 저는 함경북도에 있는 라선특별시가 고향입니다. 아, 미인이 많기로 또 유명한. 아이, 와, 너 남조선 다 아니요, 됐구나. 아니요. 아, 뭐 누나를 보시면 난 지금 남조선 사람이랑 얘기하는 것 같아. 아니요, 누나를 보시면 딱그 그래, 좀 나오잖아요. 사이즈가 나오긴 아, 하지. 그럼요. 그래서 미녀의 도시인 뭐 함경북도 제일 끝자락에서 이렇게 그치. 태어나셨고. 그리고 돈이 제일 많은 곳. 아, 그래요? 평양보다 훨씬 많지. 북한의 모든 무역은 라선특별시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할수 있는 곳은 거기지. 아, 평양에선 중국인 하는 데서 상품 살수 있어? 없죠. 어. 네, 평양보다 좀더잘 사는 더 도시다. 잘 살아. 실제 돈이 많은 곳이죠. 막잘 꾸려놨나요, 이렇게? 중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중국으로 탈북을 안 해서 네. 모르실 텐데, 평양에서도 친척들이 내려오면 뭐라고 하냐면, 중국인 줄 알았어, 이래요. 모든 꼬치구이 중국말로 다돼 있고, 어디나 들어가도 샬라, 샬라 중국말을 막 하고 있고, 핫팬츠 입고 되고, 러시아 여사들이 비키니 입고 수영을 하거든요. 라선특별시는 삼각, 비키니란 말에 입이, 아니, 아니, 뭐, 누나가 어색해. 말씀 이거, 잘하신 거, 어이. 웃는 거. 아이고, 뭐, 비키니 이래 행복하야. 아니요. 야, 난 참, 난. 난 진짜 뭐? 죄송 아니. 삐 처리해 주세요. 그래갖고 여름에는 러시아 사람, 중국 사람 정말 많이 볼수 있고, 네. 예, 대화도 가능하고. 라선 사람들은 뭐 니하오 도체 뭐 이런 얼마예요 이런 간단한 얘기는 다할줄 알아요. 그거 할줄 모르면 안 돼요. 뭐 그런 뭐 문명 도시, 그래도 꽉 막힌 북한에서는 훨씬 문명한 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아, 거기서 태어나셔가지고 라선에서 쭉 사신 거예요? 네, 쭉 살았죠. 아. 살면서 공부는 네, 평양 가서 잠깐 했는데, 저는 평양 올라가서 공부를 하면서 네. 상처를 받고 내려왔어요. 왜요? 아니, 촌에서 왔다고도 안 해요. 평양 애들이 쫀에서 왔냐고. 그래도 나는 딱 라선에서 막 이제 달러나 막 위안 주물다가 올라갔는데 네. 중국 위안화 들고 다닌다고 쫀놈이라 그러고. 어, 진짜. 아, 그래서 평양 사람들을 싫어한다. 나 완전 싫어해. 강유식 빼고. 아. 난 이렇게 성실한, 이렇게, 이런, 잘 머리를 숙이는, 네. 이응이삭이잖아요. 평양 애들은 좀 서럿어, 애들이. 그 지방에서 올라와서 뭐, 막 사투리를 쓰거나, 그리고 뭐 에스컬레이터 탈때뭐 티나는 그런 사람을 보면, 약간 쩐넘, 막 쩐넘, 뭐 따라가면서 돌려주고, 약간 심보가 고약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에스컬레이터를 처음 타는데 네. 지하철에서, 네. 아, 이게 계속 움직이니까, 네. 이, 지방 애들은 한 번에 못 타요. 근데 네. 평양 애들은 탁 보지도 않고 타요. 탁 이렇게 타는데, 네. 그거를 하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 하겠는 거야. 아니, 그거 한 번만 해보면 알겠더만. 뭘 그렇게 잘난 척이 심해. 평양 애들 그러지만 오네. 뭘 그렇게 잘난 척이 심해. 평양 애들 그러지만 오네. 남조선 오잖아? 돈 많은 게 장땡이요. 별거 아니요. 부산에서도 돈 많으면 최고의 형님이요. 그렇죠. 아, 네. 참. 그래서 평양 사람들도 약간 사바사인데 좀안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어, 자기라는 소리 해. 네, 맞습니다. 그리고 북한 평양에서 공부를 좀 하시다가, 북한 평양이면 좀 좋은 대학교나 뭐 좋은 학교를 다니신 거예요? 저는 금성학원에 아코디언 연주가로서 이제 전국 독창독초 경연이라는 데서 등수 입성하면 금성학원에 또 1등을 하면 무시험, 시험 없이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아. 그래서 지방에서도 금성학원에 갈수 있지. 저랑 잠깐 덕문이셨네요. 뭐야? 저는 금성학원에서 예술만 이렇게 중시하다가 2003년에 금성학원으로 바뀌고 나서 특별수재 양성반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컴퓨터! 컴퓨터랑 수학도 두고 있었어요. 알고 있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저는 3년 동안 중학교 생활을 하다가 응. 거기서 공부 계속 밀려나면 자퇴 공고를 해줘요. 그래서 자퇴 경고 몇번 받다가 자퇴를 하고 일반 학교로 옮겨갔죠. 그때 천재 애들만 전국적으로 맞아요. 뽑았어요. 그래서 나도 수학 그때 그 1등. 기억이 나. 네, 수학 1등 3번인가 해가지고 그때 버텨가게 됐고,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을 거쳐서 네, 들어가게 됐었는데. 그때 장성택이랑 김정일이가 손잡고 남아있는 돈을 가지고 컴퓨터 정보통신 교육을 해야 된다 맞아요. 이렇게 해갖고 금성학원으로 바꾸면서. 그거 잘 알지. 지능이 있으니까 탈북을 했지. 아. 지능이 없으면 못해 탈북. 네, 그렇게 용감성 지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금성학원에서 몇년 동안 다니시다가? 한 1년 다니다 내려왔어요. 기분 아, 나빴어. 그렇게 내려오신 게몇 년도쯤 돼요?
그러니까 2000년도 초반에. 아, 2000년도 초반에 내려오셔가지고 탈북하신 거예요? 아니네, 그렇게 하고 북한에서 사범대 나와서 중학교 음악교사를 하다가 탈북을 했지. 2006년에 내가 탈북을 했지. 굉장히 북한에서는 거수팩이셨네요? 아, 뭐. 그냥 뭐 괜찮았지. 그래도 북한에서 그래도 여자 대학 나왔다고 그러면 조금 일로 주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범대학 졸업하시고 교사를 하시다가 몇 년도에 왜 탈북하게 되신 거예요? 2006년에 내가 탈북을 하게 됐는데 네. 그때는 사실 이렇게 탈북을 해서 강유 씨랑 이렇게 막 유튜브 찍으려고 탈북한 게 아니에요. 네. 그때는 한국에 갈 생각은 없었어. 아. 그냥 중국 땅을 밟아보고 싶었고 네. 워낙 중국 사람이 그렇게 부럽더라. 아, 어떤 게요? 아니 중국 사람들 차 타고 다니고 중국 사람들은 미니스커트 핫팬츠 입고 중국 사람은 다 돼. 한국 드라마 봐도 되고 한국 중국 사람한테 다 돼. 무슨 너 한국 노래 불러도 중국 거라고 하면 돼. 그렇죠. 상관없어. 근데 걔네가 너무 부럽고 잘 먹고 잘 살고 차 끌고 다니고 이런 게 눈에서 우리 나서는 다 보인다. 같이 사니까. 네. 그러다 보니 그때는 중국에 대한 환상도 높았고 근데 완전 탈북할 마음 없어서 집안이 좀 괜찮았었고 한번 경험해보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내가 배치받은 학교에다가 3개월 동안 전염병이었다고 진단서 우리 돈만 주면 떼잖아. 그렇죠. 그래서 담배, 고양이 담배 한 보루를 주니까 3개월짜리 시병원 원장님이 딱 떼주더라고. 그래 라선시병원 원장님한테 딱 떼가지고 계획이 그거였지. 3개월 안에 돈을 좀 벌어가지고 그리고 중국도 좀 구경하고 3개월 네. 후에 다시 들어오는 거지. 네. 그래서 루트가 탁탁탁탁 잘 맞으면 또 1년에 한 번씩 갔다 오는 거지. 불법으로 이렇게 갔다 오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무슨 그게 내 마음대로 되냐고. 그렇죠. 안 되죠. 그 탈북을 한 게 이제 그냥 훅 팔려가지고 중국에선 여잔 돈이니까 그냥 걸리자마자 나 내가 돈으로 보이는 거야 그냥. 그래서 나를 넘긴 사람들도 다 이제 인신매매 연료가 돼서 돈을 벌기 위해서 나를 꼬신 거지. 결국엔 그것이 한번 잠깐 보고 온다는 것이 영원한 탈북이 돼버렸어. 아, 그래서 중국에서 몇 개월 정도 한 계셨어요? 2년 정도 살다가 살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팔려가다 보니까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 알아야 북한을 갈 거 아니야. 그렇죠. 중국 땅 엄청 커. 네. 기차 타고 한 일주일 만에 어디로 들어갔는데 내가 그게 어딘지도 모르고 그렇겠네요. 말을 모르니까 도망갈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살게 된 거죠. 내 아이도 낳고 네. 살다 보니까 이제는 아이까지 낳았으니까 한국 갈 거는 도덕 생각도 못 하고 있었고 그렇겠네. 그리고 또 한국에 대해서 누군가 그 전에 막 가자고 그러긴 했어. 근데 좀 네. 무섭더라고. 대충 이렇게 지나자 했는데 북송이 된 거야. 그래서 5년을 감옥 생활을 한 거야. 2006년에 탈북을 했다가 2009년에 감옥 갔다가 2013년도에 내가 마쳤어. 아, 그리고 또 다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날로 나왔지. 탈북을 했지. 교사실 나오자마자 바로 탈북한 거예요? 아침 9시에 출소를 하고 네. 그날 저녁에 바로 탈북을 했는데 그날 저녁에 바로 잡혀서 또 북송이 됐어. 아, 재탈북 했는데 또 잡혀요? 이번에는 CCTV에 걸린 거야. 내가 그때 처음에 2006년도에 갈 때는 CCTV가 없었어. 근데 네. 그로부터 7년이 지나 2013년도에는 CCTV 다 걸려있네 중국 쪽에. 네. 그래서 또 잡혀가지고 결국엔 나는 두 번 북송에 세 번 탈북을 한 거야. 제 탈북하다 잡혀가지고 교화사에 또 들어간 거예요? 아니야, 교화사 들어갔으면 나 지금 교화사 생활하고 있어야 돼. 지금 그럼 어디 갔어요? 그때 2013년도에 들어갔으면 내가 2023년도에 나와야 돼. 2년 남았지. 내가 지금 감옥에서 이래야 되지. 근데 다행히도 거기서 네. 대학교 동창 기인을 만나다 보니까 보위부에서 탈출을 한 거야. 그래서 바로 재탈북을 하게 된 거지. 근데 그게 성공한 거야. 진짜 힘든 탈북이지. 야, 진짜 고난이 굉장히 많았네요. 이거는 나니까 했어. 역시 누나는 약간 결단력이 바로바로 또 내려지고. 아, 그러니까 이제 뭐 안 되면 되게 하라. 나 이 말 되게 좋아하거든. 와, 특전사 가셔야겠네요. 아, 특전사에서 쓰는 말이야? 아, 그럼요. 특전사에. 나 안 되면 되게 하라. 이거를 되게 좋아해. 진짜 화끈하시네요. 그렇게 해서. 전혀 아니지. 아, 그러네요. 세 번째 탈북을 해서 그때는 중국에 안 계시고 그냥 바로 그냥 한국으로 오신 거예요? 아니야, 중국을 거쳐서 오는 거지. 라오스, 태국. 베트남, 태국을 거쳐서 인천공항. 그때는 뭐 위험한 상황이 있던 거 뭐 있었어요? 아니야. 위험한 상황들은 계속 있지. 국경이니까 정글을 걸어야 되고 엄청 많이 걸고 네. 산 발톱 빠지고 그런 건 있는데 그건 아무렇지도 않아. 잡히지만 않으면 돼. 근데 계속 이제 국경을 넘어가야 되니까 네 개 나라 국경을 넘어야 되니까 그래서 오토바이도 타고 배도 타고 산도 넘고 정글을 거쳐서 짐포레는 막 뛰어야 돼. 안 그러면 사람 빠져 이렇게. 푹신푹신한 짐펄이 약간 사람이 쫙 들어가는 짐펄이 아니야. 그럼 거기서 한 3시간이면 3시간 동안을 뛰어야 돼. 거기서 서 있으면 빠져 일단은. 그럼 못 건져. 절대 짐펄이 빠진 게 사람 못 건져. 그럼 그런 것도 뛰어야 됐었고 했는데 발톱 빠지고 이러면서 힘들었는데 그거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남아. 북한에 그 5년 동안 있었던 그 교도소 그 교화소 생활이 너무 끔찍하고 너무 힘들었었지. 그때 일은 성공했으니까 그런가?
그렇죠. 다 거의 잊혀졌다고 해봐야 되나? 그냥 뭐 정글의 법칙 같은 데서 살아남기 네. 대회를 하고 갔다 온 그런 기분이 드는 거지. 성공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태국 가서 인천공항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지. 그 세 번째 탈북했을 때는 몇 개월 만에 여기 대한민국에 오신 거예요? 그때는 두 달 만에. 빨리 왔지. 아 그래도 빨리 왔네. 엄청. 그때는. 18시간 앞에서. 아니. 아, 내 줄을 네. 잡았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24시간도 안 되는 탈북 앞에서 이렇게 두 달 만에 왔다고. 아, 저는 운이 좋았죠.